헬로우, 주빈입니다. 오늘은 어제도 그래마 멘토 조이 1을 했잖아요. 오늘도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저가 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자,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영어에는, 응? 이거는 아까 여기 아니, 어제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고. 동사, 형용사,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very하고 slowly, always, easily, hard, fast, quickly, so, well 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얘, 부사들, 은 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쟤는 멋진 강아지야. 저거 멋지다. 멋진 가방이야. 이렇게 꾸며 주는 단어예요. 여기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없어도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면 위치 변경 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로 in하고 on하고 at, after, before, under, with이 있어요. 아, 문장도 읽을게요. They study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아, hard가 열심히네요. 열심히. 자, they 아니, she runs fast.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 근데 왜 s가 붙었냐면 그 3인칭 단수 앞에는 s가 붙어요. 근데 뭔가 be going to 그런 거할 때는 그냥 run을 써요. 이렇게 그냥 be going to가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없어도 돼요. Sam walks slowly. Sam은 느리게 걷는다. 이것도 똑같죠? 자, 그리고 an apple is on the table. 사과가 식탁 위에 있다. 그리고 어느 그냥 왜 어를 쓰면은 어를 쓰면은 안 돼요. 어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맨 앞에 맨 앞에 글자 명사 앞에 글자 있잖아요. 거기가 A, E, I, O 중에 있으면 그게 있으면은 어를 쓰고 없으면은 어를 써요. An apple is on the table. 사과가 식탁 위에 있다. Tom is in his room. 톰은 그의 방 안에 있다. I drink coffee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마신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because, 뭐뭐 때문에 등이 있어요. She and I are students. 그녀와 나는 학생들이다. 그 and는 그리고 뭐뭐와 뭐뭐과 그런 거예요. She 아니 그리고 I like baseball, but I don't like soccer.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하지만 축구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이나 그러나나 똑같은 거예요. 밭은 감탄사 놀람,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오, 와우 등. 오, what a beautiful world. 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자, 우리부터 자 부사를 고르세요. 자, 어제처럼 이걸로 할게요. 부사 이게 쉬워가지고 찾기가 되게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자, 여기에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1번에 한 개씩 들어가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쉬워요. 톰은 이름이니까 명사죠. 그 부사가 아닌 것은 저가 다 욕할게요. S은 바로 S은 여기에 그 전치사죠. 그러니까 S도 아니니까 이걸로 쳤어요. 오, 뭐야. 연필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연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색연필이 없어졌군요. 아, 연필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S은 전치사고, 스쿨은 명사죠, 엔드는 접속사, 슬로울리는 부사, 느리게, 이즈는 비동사, 톰은 명사니까 얘도 이런 거는 그냥 밑줄 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톰도 명사도 아니고, always, very, slowly, always. 이거는 노란색으로 띵띵띵띵띵. read 동사죠. read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여기 유닛 1에서 볼수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요. 명사. 아, 동사. 여기 read. 그리고 이건 명사죠. solo. 명사는 쉴수 있는 것과 쉴수 없는 것하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다도. 자, 그리고 인도. 이는 전치사죠. 목, 명사, 쓸수 있죠. 이름, 맛,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죠. 엔드, 접속사. easily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우후! 좋아하다 동사죠. dinner 명사 이름이니까 온은 전치사죠. 여기 온 위에 very. very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부사죠, 부사. 피자는 이름이죠. 피자.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죠. 자, 실수는 없지만. like, 좋아하다. 이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문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쉬워서 그렇게 안 나와요. 전치사를 고르세요. 다음 단어 중에 전치사를 고르세요. 자, 제가 전치사를 이렇게 쫙 해볼게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면 위치, 방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위치, 방향 등. 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되죠. 자, 스타기 동사 도 아니죠. 동사죠. 자, 명사 앞에 놓으면 위치, 방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니까 이는 바로 이는 전치사예요. 오, 이게 똑같은 노란색이라서 안 칠해지네요. 그러면 맞는 거는 동그라미 킬게요. 이렇게요. 감탄사. 감탄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리가, 감탄사. 저리가라고. 맛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비비 아니야? 치사. very는 여기 나왔죠? 여기에서 나왔는데. 맛이? 맛? 여기 있네요. very도 나왔고. 여기. very 나왔으니까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를 고르세요니까 이것도 R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그냥 이한 문제에 답이 한 개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쉽게 그냥 바로 딱딱 풀면 돼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beautiful 감정 접속사. 접속사는 상당한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죠. 접속사, 상당한 문장을.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잘 보세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좋다. 우후. 이제는 또 해볼게요. Beautiful 아니죠. 어쨌든 beautiful은 형용사. 아, 간그 형용사죠. X word. word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오, 한 가지 얘기 있네요. 귀여워. 맞다. 그러면 여기에 그 접속사가 문제에 그 답이 한 개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word이 끝이죠. 그리고 이거는 문장 문장을 이어주는 but. always는 오는 전치사, at도 전치사, circle 명사, always 부사, pretty 형용사, but 전치사, 접속사, is 비동 동사, fast 부사. 그러니까 맛이 이렇게 정답입니다. 오, 또 쉬운 거 나가게 됐네요. 자, and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 단어나 단어를 이렇게 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접속사죠. 마지막 멍멍. 자, 그리고 Harry eats breakfast quickly. 단어 먼저 할게요. Words, library, 도서관, singer, 가수, quickly, 빠르게, smart, 경리형, mess, 수학. Harry eats breakfast quickly. 부사죠. 얘들 Harry를 아침을 빠르게 먹는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break잖아요. 이렇게 fast를 빼고 하면은 breakfast. 근데 breakfast라고 아니고 breakfast. 그 breakfast 해서 breakfast라고 읽어요. 발음이 그래요. 원래는 breakfast 저가 breakfast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가 발음을 들어보고 나서는 이제 breakfast라고 해요. breakfast 이상하죠? 근데 breakfast는 진짜 좋죠? 듣기가. She and I are singers. 그녀와 나는 가수이다. They are in the library. 그들은 도서관에 있다. He is in the classroom. 그는 교실 안에 있다. In. 명사 앞에 놓이며 그 방향, 위치 등을 말하는 게저 전치사죠. 전치사죠. 클래스룸이 명사예요. 그리고 접속사는 문장하고 문장을 이렇게 이어주는 단어이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예요. 신기하게 받아요. My book is on the desk. 저가 방금 말했죠. 위치 방향 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고 이렇게 밑줄까지 쳐줘가지고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작아지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200몇 쪽까지 있네요. 211쪽? 아마도 그럴걸요. 별로 안 되네요. 자, busa, very, 부사죠. at, 접속사. get up, six도 단어고, get up도 단어니까 접속사죠. Jack always get up early. Always. 접속사죠. I like English, but I don't like math. But it 접속사. 문장하고 단어를. I like English, I don't like math. 이것도
그 이름이고, 아, 단어가, 이것도 단어이고, 아, 이거 그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이죠. 글 이어주는 거는 바로 접속사예요. Sam was slowly. Sam은 느리게 걷는다. Slowly 부사죠. 아, always. 어레이스는 부사예요. 접속사가 아니고. 자, 이제 여기로 할게요. 어한 잠깐만. 오, 여기까지 할거 끝낼게요. At 전치사죠. But 접속사요. Under 전치사에. 아, I drink milk in the morning. 이것도 전치사고요. 그리고 월도 접속사가였나? 월. 어, 또 접속사였네요. 자, 접속사 fast 부사죠. 이게 아니면 또는 해서 접속사하고 they run fast 빠르게니까 부사예요. 그리고 Jack is in the park. 이니 방향등 그 위치 방향등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they study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자, 이것도 부사죠. 전에 배운 대명사하고 동사하고 부사가 있네요. 근데 영어는 단어와 단어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문장도 단어와 단어를 붙여서. I like English. 그러면은 I도 그 단어, like도 단어, 그리고 English도 단어. 진짜죠?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봐서 그렇지. 원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James plays tennis with me. 제임스는 나와 함께 테니스를 친다. With 접속사일까? 자, 한번 보고 오죠. Go, go, go! 자, 잠깐만요. 이게 왜 정치사네요? 뭐야, 왜 안, 아, 지우개를 치웠군요. 근데 지우개로 너무 많이 치면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어요. 웃기게요. 이, and cute, and니까 접속사죠. 다음 부사가 있는 문장에는 동그라미 표 없으면 X 표하세요. 10초. 네. 이거는 X죠. End. 아, 그래요. 저가 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할게요. 뭔가 있는 건지. 언니야, 이거. 이것도. 저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써보면 돼요. 잠깐만요. 피클리 부사죠. Arise 부사죠. Slowly.
일도 보세요, 느리게. Mike studies hard. 마이크는 열심히 공부한다. 여기에 hard가 있어서 동그라미 표네요. I like chocolate and cookie. 나는 초콜릿과 쿠키를 좋아한다. 이거는 그 부사가 아니라가지고 없어가지고 X 표고. She is speaking quickly. 그녀는 빠르게 말을 한다. Quickly. Quickly가 부사니까 동그라미 표고. I always have breakfast. 항상 아침에 먹는다. 항상이 부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고. Snails move slowly. 있으니까 동그라미 표고. We like Korean food. 여기에는 없네요. The move begins at 11 o'clock. 없네요. at은 다른 거일까요? He is very tall. 그녀는 매우 크다. 매우 키가 크다. Very. Very가 있네요. Very가 부사는. 이거 동사예요. 그리고 my friend are in the gym. 여기에는 있네요. 그러니까 X 표고. James sing very well. 제임스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Very. 자. 그리고 My mom is tall and graceful. 우리 엄마는 키가 크고 아름다우시다. 자, 전치사가 있는 문장에는 동그라미 표,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는 X표 하세요.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My 전치사가 있는 문장에는 동그라미 표,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는 X표 하세요. My mom is tall and beautiful. 우리 엄마는 키가 크고 아름다우시다. And 접속사죠. 'She and Tom are teachers.' And도 똑같이. 'Is she a doctor or a nurse?' 이것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니까 접속사죠. 그리고 three apples are in the basket. 이는 전치사죠. 그 뭔가 위치 방향 등이 그 전치사니까요. I play soccer after school. 나는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 After. 근데 after라고 before는 전치사로 많이 사용하지만 접속사로 사용하는 문장을 역할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after이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X죠. Because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니까 X표고. They study in the library. 위키 방향이니까 전치사죠. My school begins at 9 o'clock. 애쉬, 애쉬 전치사니까 동그라미 표. I have a cat, but I don't have a dog.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니까 X표죠. 자, 이제부터 시험해요. 컴퓨터, 명사, at은 다른 거, 명사가 아니고, 동사하고 명사 아니고, 동사하고 동사. 3번이네요, 정답이. Run is 동사 동사 골 이거네요. 이것도 동사긴 동사인데 비동사예요. is도 전치사를 고르세요. 전치사가 바로 at이네요. at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고르세요. 동사 알리죠.
단어가 동사가 아닌 것이요. 동사가 아닌 거, 동사가, 미얼스. 왜냐하면 미얼은 사슴이에요. 미얼은 사슴이에요. 이건, 단어의 종류가 다른 것이요. new 부사, honest 부사, handsome 부사, beautiful 부사, apples 명사. The book is on the desk. 응? 잠깐만. 뭐야? 시험이 한 개밖에 없나? 시험이 한 개밖에 없었네요. The book is on the desk. on이 그 전치사죠. in도 전치사, at도 전치사, it도 전치사, and는 접속사네요. very 부사죠. and. and가 접속사죠. 접속사. 자,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